명상은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마음을 깨어나는 거. 근데 사실 같은 말이죠. 마음을 깨어나면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분별하는 생각들, 나다, 남이다 하는 생각도 없고, 그래서 가장 편안한 상태, 우리의 고향,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감각이라는 게 수행하고는 관계 없거나 내지는 수행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통해서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몇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할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을 감으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데 귀로 들리는 부분은 잘 해결이 되지 않죠. 옆에 사람들이 바스락거린다든지 밖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음들은 우리가 의지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고자 하면 할수록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소리를 낸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겨서 한 시간 내내 수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소리와 싸움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을까? 보통 이제 소리의 근원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낸 사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심지어 그 층간소음 때문에는 사람들 사이에 크게 언성을 높이고 싸우기도 하고, 뭐,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자신은 듣지 못합니다. 아주 곤하게 잠이 떨어지면은 정말 떼어가도 알수 없을 정도로 잠에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겠다고 알람을 켜고 자는데 알람 소리조차 못 듣고 자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소리가 없었던 건 아닌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건 소리라는 것의 본성이 우리들의 내면적인 의식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듣고자 하는 또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소리는 나의 것으로 들리게 됩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밖에서 그 자체로 존재한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잠들었을 때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나의 의식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고,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내가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내 의식이 깨어서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실하게 소리의 성질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더 생각해 들어가면 소리는 결국은 외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상태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좀더 나의 주관의 문제이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잠든 상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든지 또는 만화를 본다든지 하면은 옆에서 누가 여러 가지 소리해도 전혀 듣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소리는 듣는데 그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조차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대화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말은 듣는 것 같은데 전혀 그 소리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 했니?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때 우리가 어떤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를 들을 때 보통 우리는 그것을 낸 사람이 누군가,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어떤 내용을 가진 소리라면 그 내용에 대해 생각할 것이고 소음이라면은 그것을 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게 되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를 그냥 그대로 알아차림을 하면은 소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반응하고 내가 수용한 소리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소리를 소리 자체로서 오히려 더 명확하게 또렷하게 지각하게 되면 조금 더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그 소리에 집중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께서 산사에서 저녁 종소리를 들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가 퍼질 때그 소리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바깥에 다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깊이 침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북소리나 종소리, 이렇게 사물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훨씬 더 고요해지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사물을 통해서도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 심지어 종소리는 지옥에 있는 그런 중생들까지도 제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더 깊이 내면으로 침잠하게 하고 그 소리의 본성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의 그 근본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든 관계없이 그 소리를 알아차리고 그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소리가 사라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렷하고 맑은 의식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완전히 집중된 삼매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리가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소리는 공하다는 사실입니다. 소리의 본성은 없고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공하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소리의 본성은 없고 우리 마음이 그것을 일으킨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철저하게 들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 자체가 일으켜낸 수많은 여러 가지 잡동사니의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번뇌들, 또 바깥의 여러 가지 소음들, 이런 것들도 내 마음이 한번 고요하면 같이 고요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선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명상 수행을 할때좀더 고요한 곳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바라죠. 하지만 스님들의 수행에서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보다 그 본성을 알아차리고 그 소리에 휘둘르지 않고 마음을 어떤 상태에도 고요하게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사들께서는 고요한 선방에서 마음이 안정되었다고 공부가 잘 된다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시끄러운 저잣거리에 가서도 그 바깥에 있는 소리에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진정으로 공부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에 들어 있거나 선정에서 나와서 세상의 여러 가지 잡된 일에 같이
섞여 들어가 있더라도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소리는 나의 삶을 전혀 바꾸거나 또는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가다 보면 우리들이 소리에 대한 집착 또는 소리를 듣는 나의 귀, 나의 듣는 이 마음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될때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리만이 아니라 냄새나 맛이나 다른 감각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을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이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이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상태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아는 순간 다른 감각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일통일체통 하나를 통하면 전체 일체를 다 통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화두도 하나를 깨치면 모든 화두에 다 깨친다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본성을 그 하나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로 이렇게 성성하게 깨어 있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더 깊은 이제 수행의 여러 가지 경험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소리를 이제 듣는데 소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들도 과거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구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소리가 들릴 때 그것에 대한 나의 판단들, 또그 과거의 나의 기억들, 또는 현재 내 상태에서 그것이 좋게 들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만약 내가 앉아서 고요히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는 굉장히 나를 방해하는 소리가 되죠. 하지만 그 소리 자체가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것이 갖고 있는 원래 뭔가의 의미는 내 입장 때문에 잘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관심 있고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만 듣게 되죠. 소리에 끄달리고 소리를 더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많은 소리를 누락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소리에 좀더 집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듣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소리가 정확하게 어떤 소리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때 상대방이 어떤 마음가짐인지, 지금 이 말을 함으로써 무엇을 나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지를 집중하고 더 깊이 배려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 자기도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을 노력하면서 말을 하는데 어른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집중된 상태, 소리 자체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 말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들리는 말은 아주 입에 발린 좋은 말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것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소리를 접하는 태도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동안 내가 익혀왔던 습관에 따라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죠.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듣는 훈련, 그것을 불편하다든지 또는 뭔가 그쪽에 어떤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나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생각으로 듣지 않는다면 소리가 진실로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전하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더 사물에 대한 판단들을 잘하게 됩니다. 우리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고요하고 아주 맑고 그리고 편안한 상태를 추구하는데, 그러나 수행의 결과로서 우리들의 변화는 그런 상태에서만 편안하고 거기서 나왔을 때 다시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별로 수행에서의 힘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마음의 여유가 있게 반응할 수 있고 또더 열린 마음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수행한 사람들의 어떤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수행이든 또는 알아차림의 여러 가지 방법의 수행이든 또는 화두선이든 수행을 깊이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외부에 대해서 훨씬 더 열려 있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 어떤 소리나 다른 여러 가지 대상들이 나에게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물론 거기서 나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침해받을 존재도 없으니 더 말할 나위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상 수행을 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변화를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외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훨씬 더 수용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수행에 통해서 훨씬 더 열려 있고 또 다른 감각에 대해서 훨씬 더 섬세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감각 기관으로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감각 기관을 제어하고 오로지 호흡이라든지 화두에 들어가서 하는 수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리의 수행이 조금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훨씬 더 빠르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외부를 향해서 보게 돼 있는데 소리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소리를 듣죠. 바깥의 소리도 듣지만 자기 자신의 소리도 듣고 그래서 내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집중은 훨씬 더 내성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깊이 마음이 이렇게 침잠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도 소리가 갖는 그런 속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여러 가지 감각의 수행도 좋지만 소리로 수행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내면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에서 증명이 되었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관세음 보살님의 수행도 소리를 통한 수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엄경에서는 관세음 보살님의 수행을 이근원통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근 이제 귀로 듣는 귀에서 원통 모든 것들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행법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를 돌이켜서 우리 마음의 본성을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수행법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소리를 내서 울부짖으면 그 소리에 반응해서 다가가서 그 소리의 주인공을 도와주고 또 길을 잃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면 또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주고 세상의 모든 소리에 열려 있으면서 그 소리가 어떤 뜻인지를 잘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소리에 열려 있을 수 있는 힘이 이근원통의 수행법.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듣는 소리를 되돌려서 마음을 볼수 있는 능력 때문에 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수행이 그 외부에 있는 여러 이제 그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수행도 이 방법으로 하면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원경에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오근의 수행 방법들 가운데서도 귀로 듣고 그 소리를 뒤집어서 마음을 닦는 이 수행법이 우리들에게 가장 빠르게 반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서양의 여러 그 철학자들에게서도 음악을 통한 그 내면적인 명상, 관조법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깊이 마음의 근원에 가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천수천안이니까 손도 많고 눈도 많고 그러니 그만큼 많은 얼굴을 가졌으니 듣는 것도 많겠죠. 세상에 그 수많은 소리를 다 듣는데 어떻게 하면 그 수많은 소리 속에서 마음을 하나로 안정시킬 수 있는가? 온갖 소리를 다 들으니 뭐 라디오 수신음처럼 온갖 소리가 들어올 때 지직거리면서 잡음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세상의 소리를 듣고도 그 모든 소리에 반응을 할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송나라의 문호인 소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이 두 개고 손도 두 개고 팔도 두 개인데 이두 개의 손을 가지고 두 개의 눈을 가지고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제대로 사물을 반응하지 못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은 천 개의 눈, 천 개의 손, 천 개의 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인 것처럼 반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눈과 귀로 보는 거는 각각이 다르지만 하나하나가 오로지 하나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소리에 완전히 전념하고 그래서 그 소리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이 수행법을 한다면은 내가 꼭 앉아서 마음을 쉴 때만 소리에 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도 그때그때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든 잘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우리 현대적인 삶에서 굳이 좌복에 앉지 않더라도 마음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선정에 들었을 때 고요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집중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더 깊은 명상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사실은 수행에 좀더 궁극적이고 철저한 어떤 차원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이렇게 안온하게 감싸진 상태, 보호받는 상태라는 거는 그만큼 깨어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태에 들어갈 때 그것에 대한 집착도 또 연달아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집착이 없어지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자 그런 어떤 초월되고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다시 그 상태에 대한 집착이 생겨서 마음이 그것에 대한 그 갈망으로 괴로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그러니까 어떤 초월된 상태가 우리 마음을 굉장히 깊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상태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이제 집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순수하고 번뇌가 없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잡다한 일로부터 초월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것에 머물면 병통이 되고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도 머물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할 때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내기보다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해서 그 본성을 제대로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감각적인 반응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알아차리고 아 이것이 공하다. 이것은 무상하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므로써 바로 거기서부터 자유로움이 오기 때문이죠. 다른 소리를 들어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감각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알게 된다면 나머지 다른 것에서는 당연히 그런 우리의 그 깨달음이 마음으로 증득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태에서도 다시 수행할 필요 없이 바로 그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고요한 상태를 집착해도 안 되고 너무 고요한 것만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의 공부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시끄러운 곳에 가야 됩니다. 거기서 나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편안한 거 아닌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행의 어떤 단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는 선에서도 방법이 될수 있지만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좌복에 앉아서 선정에 들어야만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에서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마음의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로 일상의 삶을 살아야만 좌복에 돌아왔을 때 마음의 흔들림이 없고 더 깊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부가 서로 균형을 맞춰 가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더 안정되고 더 깨어있는 삶을 살면 명상 수행을 할 때는 더 깊이 들어가시게 되고 더 빠르게 작용하게 되고 또그 힘을 가지고 일상의 삶에 돌아오면 일상의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여유롭게 반응하고 또더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꾸준히 할때 우리의 어떤 수행들이 제대로 공부가 되고 제대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법에서 개정해 사막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명상 수행에서만 방해되는 몇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도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그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기분도 나쁘고 그러겠지만 그 말을 한나 자신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바른 언어를 써야 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바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늘 이것저것 욕심내고 맨날 분산된 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 좌복에 앉는다고 바로 공부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공부를 일상의 삶으로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옵니다. 바로 그럴 때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깨어 있도록 훈련하고
알아차림을 훈련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불교 수행자들, 스님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행동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무언가에 고착되거나 무언가를 지나치게 몰입하고 지나치게 욕구하는 행동도 우리들 마음을 가장 많이 요동치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삼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가 동정에서 여일하게 가야 됩니다. 화두 공부를 할때 우리가 동정에 여일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화두 공부만이 아니라 호흡 명상이건 또는 다른 뭐 자비 명상이건 우리의 마음씀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씀이 쭉 이어지다 보면 그 다음 이제 공부의 길은 저절로 저절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고 어떤 식으로 할수 있을까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들리는 모든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한 5분 정도 들은 뒤에 그 소리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한번 써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소리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쭉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소리에 대해서, 소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리를 낸 대상에 대한 생각으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한 후에 다시 명상 자세를 취하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은 소리다. 이것은 어떤 소리다. 라고만 할 뿐이지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소리를 낸 대상도 생각지 말고 그 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연상되는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이어가지 말고 오로지 그 소리가 어떤 소리다라고만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마음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반응들이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나의 문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짜증이나 분노나 또는 걱정들이 그 소리와 함께 연류돼서 더큰 괴로움과 불편함을 야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소리 명상을 할수 있고요. 또 하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리를 듣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목고 화두로 들어가는 방법인데, 그런데 그냥 이목고가 안 되는 분들은 듣는 소리를 듣고 듣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의 외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듣는 나에게 집중하는 거죠. 근데 이미 그 속에는 나라고 하는 생각도 버리고 듣고 있는 이것, 듣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계속해서 마음을 돌이켜 보면 이 소리에 대한 생각에서 듣는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듯 하지만 간단하게 소리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로 쏠려 있던 마음을 안으로 돌이키는데도 소리는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옆에서 누군가가 부스럭거려서 듣기가 싫다 그러면은 오로지 부스럭거리는 그 소리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좀 다른 전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사 스님들께서
화두를 들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깨닫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선정 속에서 깨닫기보다는 지나가다가 돌을 떨어뜨려서 귀화장에 맞아서 쨍그렁하고 이렇게 깨지는 소리에 깨달은 분도 있고, 개짖는 소리 듣거나 다구름 소리 듣고 깨달은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늘 마음을 내면에 기울이다 보면 어떤 소리를 촉발해서 그것의 공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근데 어떤 이제 음악 명상이나 소리 명상을 하는 분들은 특정한 소리를 들려주고 그 소리를 통해서 마음을 몰입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소리 자체가 주는 아주 내면으로 빨아들이는 강력한 힘에 의지하는데, 그 자체로서 우리가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점은 굉장히 좋지만, 근데 그 소리가 사라졌을 때도 그렇게 할수 있는가?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음악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음악이 없으면, 명상 음악이 없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소리의 본성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소리가 갖고 있는 내면으로 끌어들이는 힘에 의해서 마음이 외적인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익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신적으로 괴로운 분들은, 너무 번뇌가 많아서 이걸 끊을 수 없는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또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생각을 벗어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은 이제는 음악이 없으면, 또는 어떤 뭐 싱잉볼이라든지 이런 소리가 없으면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마음에 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그 소리를, 특정한 소리를 내는 것에 기대해서 의지하지 마시고, 그냥 일상의 삶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든, 그냥 내가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그냥 매일 마주치는 소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소리에 다시 이제 마음을 쏟아서 나의 마음으로 되돌리는 그런 반문 자성하는 공부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능원경에 나오는 그 관세음보살님의 수행법인 반문자성의 수행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서 더 깊이, 그리고 완전한 그 반전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성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서 소리의 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어떠한 고요한 상태든 또는 시끄러운 상태든 그것에 머물지 않는 것,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이 수행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 많이 하실 텐데요. 늘 한결같은 수행이 지속된다면, 나이가 드신 분이든 또는 여러 가지로 마음의 상태가 힘든 분들이건 분명한 변화는 있습니다.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하게 된다면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중도에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냥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듯이 그렇게 수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